네, 오후 들어섰지만 여전히 시장은 기운을 차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중심이고요. 이코노미 클럽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승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보겠습니다. 요즘 지수가 계속 제자리 걸음 혹은 또 뒷걸음질 치다 보니까 워낙에 개별 종목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멘텀 플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 대왕고래 관련된 이슈도 재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 달여 만인 것 같아요. 어제 동시다발적인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다가 오늘은 또 잠잠한 상황인데 재차 부각된 이유는 뭐큰 손들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일단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뭐 지난 6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제 포항 앞바다에서 이제 대규모 원전이 이제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발표를 했고요. 만약 그 묻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최대 140억 배럴 정도의 규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자세히 보면 가스 같은 경우에는 뭐 3.2에서 12.9억 톤 정도 이제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원유 같은 경우는 7.8억에서 42억 배럴 사이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뭐 지질 탐사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묻혀 있는지는 시범 시추를 해봐야 이제 정확한 그런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아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뭐 지금 올해 이제 12월 달 정도 되면 이제 탐사 시추를 시작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1차 결과가 아마 발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이런 추세로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탐사한 이후에 뭐 별도의 또 이제 여러 가지 제반 준비를 하고 하다 보면 한 2035년경 이후서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상업적인 채굴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지난 주말이었죠. 선재부 장관이 이제 테레비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다음 달 중에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위한 주관사를 입찰할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일단 그 주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심해 시추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역량이 있는 그런 회사를 주관사로 선정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마 글로벌 그 메이저 석유 회사를 상대로 지금 뭐 투자 로드쇼를 진행 중에 있고 뭐 실제로 몇 개 회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또 발언까지 같이 겹쳐지면서 좀더 시장 내에서는 크게 관심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입찰 일정이 좀 잡힌 거죠? 뭐 정확한 입찰 일정은 아니고요. 다음 달 중에 이제 하겠다라는 거고요. 대신 현재 이제 각 글로벌 이제 메이저 석유 회사에 지금 석유공사 쪽에서 네. 직접 이제 컨택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보여주면서 네. 과연 이제 투자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이번 주에 이제 나온 얘기로는 그 글로벌 석유 회사 이제 사우디의 아람코,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에니가 일단 뭐 투자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전에 나왔었던 엡슨모빌, 그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와 더불어서 이제 메이저 기업들이 이제 많이 참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이거에 대한 채산성 여부에 대한 아니면 과연 진짜 있는 거냐 없는 거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많았는데 이렇게 이제 메이저 회사들이 참여하면 그런 의구심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람코는 많이 들어봤는데 애니는 뭐 관련된 이 석유 시추 관련 네, 예, 그렇죠. 네, 이탈리아 회사인데 상당히 이제 큰 회사입니다. 그 회사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면 미국 계열이나 이제 영국 계열 쪽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네. 뭐 이탈리아에도 또 업력이 오래된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굴지 회사들이 함께 하다 보면은 더욱더 네. 이 프로젝트에도 힘이 좀 실리게 될 텐데 앞으로 다음 달에 이제 입찰 들어가면은 남은 일정은 바로 또 시추 들어가나요? 시추는 언제쯤? 네, 일단 시추는 12월 정도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사 시추죠. 그러니까 이게 시추가 한 번에서 끝나면 뭐 좋은데 그렇지는 않고 아마 수십 번,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정부 계획으로는 다섯 번 이상 뚫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12월 달에 첫 번째 시추가 이제 시작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아마 내년 3월 정도까지 아마 시추가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6월 정도에 시추 결과가 발표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 뭐 시추 예장 지역은 뭐 정확하게 공개는 안돼 있지만 지금 기존 광구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8광구와 그다음에 6-1광구에 아마 지금 겹쳐서 지금 있는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 시추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에 시추에 하반기에 이 관련된 일정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네, 건데 그렇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워낙에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조선주 쪽으로도 묶이고 네.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도 묶이고 이 시추 관련해서도 교집합에 있는 종목군들이 워낙에 많아서 네, 헷갈리더라고요. 그렇죠.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일단 뭐 관련돼서는 뭐 이게 어떤 한 업종에 걸려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 같이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지금 원유 채굴에서 소비까지 참여하고 있는 여러 이제 기업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세부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이제 코디네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운영 관련된 부분은 자원개발회사가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뭐 과거에 원유나 그다음에 가스전을 개발했었던 그런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동해가스전,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가스전 말고 이전에 이제 울산 앞바다에 이제 동해가스전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관련돼서 참여를 했었다라는 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와 더불어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과거에 현재 이제 미얀마 가스전을 진짜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점이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GS 글로벌 같은 경우 이제 해외 가스전 개발에 이제 다수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채굴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채굴용 선박을 만드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가장 뭐 국내 이제 조선사에서 과거에 이제 채굴용 선박, 그러니까 이렇게 시추용 선박들을 이제 만들었었던 그런 이제 전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그 해양 시추를 위해서 노르웨이에 있는 시추선을 임대했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임대선을 만든 회사는 이제 국내 삼성중공업이 과거에 만들었었던 네, 그 선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 이제 이와 이제 채굴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땅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드릴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드릴에 들어가는 강관 같은 경우가 또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이런 드릴을 뚫으면서 이런 드릴이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 좀 잡아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만드는 데는 또 시멘트가 들어간다라는 것 때문에 한때 또 시멘트주가 좀 움직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 이제 만약 그 원유가 이제 뭐 생산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운송해야 되는 이제 운송 선박 관련된 이슈도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이와 더불어 운송용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선박으로 할지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할지는 또 봐야 되겠지만 만약 파이프라인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 또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관관회사들의 또 이제 관심사항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그런 종목들이 또 같이 묶여서 최근에 움직였었던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런 이제 파이프라인을 이제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런 유체들을 이제 움직이려고 하게 되면 또 피팅 밸브를 또 만드는 회사들 또 같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피팅 밸브를 만들고 있는 뭐 몇 개 회사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최근에 움직인 걸로 보면 화성 밸브나 아니면 뭐 또 몇 개 회사들이 좀 운영철관 뭐 이런 네. 종목들 뭐 여러 회사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이제 만약 가스를 이제 국내에서 만약 사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파내게 되면 네. 이거를 이제 국내 소비라거나 아니면 해외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국내에서 현재 LNG를 독점적으로 이제 도매를 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한국가스공사.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파내기면 한국가스공사에 이제 쪽에서 이제 취합을 할 가능성 상당히 높고요. 그렇게 되면 국내 부분에 대해서 공급을 할 가능성도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해외에서 들여오는 것보다 운송비가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감되는 운송비만큼의 이제 그러니까 이익이 좀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LNG 같은 경우는 보통 장기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 LNG가 지금 뭐 당장 나온다라고 해도 기존에 거래를 하고 있었던 회사들과의 그 계약을 파기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국내에서 소비하고도 남는 LNG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수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수출에 따른 그런 이익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가스공사가 같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대 수혜주는 한국가스공사가 맞다고 보세요? 봐봐야 정확히 알 것 같고요. 이게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들 나온다라는 가정하에서 지금 테마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만약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가스공사가 상대적으로는 뭐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만약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파이프라인이나 피팅 관련 회사들도 같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관련된 종목군들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 네. 사실 워낙에 종목이 너무 사이즈가 작거나 네. 혹은 그동안 잘 안 보던 종목군까지도 엮이는 경우들이 많기 네,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실제 수혜준 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좀 힘들어요. 아닌 경우들도 좀 있을 텐데 네.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런 종목군들이 혹시라도 있다면요. 뭐 대표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석유나 그다음에 이제 가스를 유통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갖고 있는 뭐 내가 이제 가스나 그러니까 석유를 그 도매 회사죠. 뭐 정유 회사나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아서 이거를 이제 소매하면서 이제 나오는 이제 마진율을 이제 챙기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도매 가격에 더 밀접하게 연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 이제 석유류 관련된 뭐 석유류나 가스에 대해서 그냥 공급량의 그런 이제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인 수요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뭐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뭐 크게 줄거나 아니면 또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서 크게 늘는 그런 이제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석유 가격이나 가스 가격이 뭐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런 유통회사의 주가도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가스전에서 만약 이런 우리나라 이제 가스전에서 가스나 석유가 이제 만약 이제 산출이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다고 이제 그 가격이 국내에 뭐 보급이 됐을 때 그렇게 가격 변동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제 시세가 있기 때문에 국제 시세보다 조금 싼 가격 정도가 아마 도매 가격으로 정해질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뭐 가격이 싸진다라고 해서 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 상당히 좀 낮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유통이나 석유 회사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가스나 석유 가격이 낮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마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적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게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이제 대왕 프로젝트라는 게 지금 성공 여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성공 여부가 좀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아직 뭐 일단 지금 첫 번째 다 단추를 꼈기 때문에 나머지 단추를 좀 더 껴봐야 알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뭐 그러기 위해서는 뭐 최소한 5개 이상의 이제 시추공을 뚫어봐야 최종적으로 채굴 가능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뭐 지금 한나에 뚫을 때마다 한 1000억 정도 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5000억 이상의 자금이 이제 필요로 한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단 또 하나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과연 뚫어서 석유가 있는 걸 확인을 했다라고 해서 과연 이걸 채굴할 수 있느냐 부분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심해에서 채굴할 때 상당하게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육지에서 하는 거나 뭐 낮은 바다에 하는 거에 비해서 최소한 두세 배 이상의 지금 채굴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그 정도의 비용이다라고 하게 되면 한 채굴할 때 배럴당 한 $60 정도의 이제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약 지금같이 $70 이상의 원유 가격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제 IEA가 국제에너지기구 기준으로 보면 2029년 이후서부터는 원유의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원유 가격이 과연 높은 수준을 과연 유지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게 되면 좀 퀘스천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런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나오고 있는 원유가 생산되는 시점은 2035년입니다. 그러니까 네. 계속 원유의 그 수요가 계속 감산할 때 과연 이거를 파냈을 때 남는 게 있겠느냐라고 보면 또 그때 이제 그때 뭐 유가를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그거를 섣불리 가게 예단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게 뭐 채굴 준비서부터 하는 게 2029년부터 아마 채굴 준비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련주들의 매출이 빨리 나타나야 2030년부터 매출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거를 지금 반영해서 보는 게 맞는 것이냐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조심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뭔가 확실하기만 하다면야 2030년이 되더라도 우리 나라에서 자원이 난다면 참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워낙에 좀 불확실성이 큰데다가 2030년 올까? 뭐 이런 생각까지 같이 좀 있습니다. 투자하실 때는 이런 시차도 같이 좀 유의를 하셔야 될 텐데 거기에다가 지금 해외 기업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또 마냥 반길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알짜배기만 다 내주는 거 아니냐, 남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조광료 책정 논란 이건 또 어떤 얘기인가요? 네, 뭐 해외 기업이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추 한 번 뚫을 때 한 1000억 정도 들어가니까 지분율에 따라서 이제 이런 이제 해외 기업들이 일부는 이제
돼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뭐 당연히 이제 비용 측면에서 보면 줄어드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파낸 이후에 만약 몇 시초가 진짜 있어서 파냈을 때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좀 제한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조항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 그 석유를 파낸 다음에 그럼 이제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비 중에 일정 비율을 이제 국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금 형태로 이제 걷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이렇게 이제 대규모 그런 이제 그 투자한 그 이런 채굴을 했던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광료가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12%입니다. 조광료라는 게 이 채굴한 업체가 나라에 내는 세금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럼? 네. 그러니까 채굴을 해서 석유를 네. 이제 판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필요 경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필요 경비하고 남는 금액 중에서 조광료율이다라는 걸 결정을 해서 이제 나 하는데 그거에 12%밖에 안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지금 해외는 현재로. 뭐 다른가요? 네, 해외 같은 게 각국마다 다릅니다. 뭐 가이아나 같은 경우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정도는 네. 50%까지 지금 받는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네. 있고요. 뭐 12%니까 뭐 나머지 뭐 국가에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채굴 업체한테는 상당히 좋은 거지만 국가에서는 상당히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세금이 그만큼 적게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남 좋은 얘기 네, 그렇죠. 시킨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조각료율을 올리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조각료율을 또 너무 많이 올리면 투자회사 하는 입장에서는 뭐 남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뭐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또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네. 부분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도 이제 그럼 조금 이제 주의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현재는 이제 조광 그 해상에 지금 광구다라고 해서 이제 그 광구 단위로 지금 이제 조광료권을 이제 팔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총 3개의 광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8광구와 그다음 6-1광구가 이제 겹쳐져 있듯이 이렇게 겹치는 상황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이런 광구를 기존 3개에서 7개 정도로 이제 나누는 그런 작업을 이제 진행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이렇게 이제 조광권이 좀 나눠진다라고 광구가 나눠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정부에서도 그 광구별로 또 이제 조광료를 이제 별도로 책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뭐 그런 점으로 보면 이런 이제 조치가 취해져야 뭐 실질적인 채굴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일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좀 어려움도 있고요. 개선해야 될 부분들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급등을 하다가 오늘은 조금 밀리는 종목군들도 네, 많고요. 그리고 또 단순 테마로 터부시하기에는 거래가 실리니까 네. 한 번 나도 해볼까 이런 생각들도 하실 텐데 토픽 종목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 종목은 그래도 조금 내실이 있다 하는 네. 그런 업체들이 있다면요? 아마 이게 이제 테마, 어떤 테마주입니다. 근데 테마주의 주체가 정부다라는 게 그렇죠. 이제 다 다른 거죠. 또 예. 게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 내에서 이걸 상당히 지금 이제 강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이 테마는 아마 대통령이 재임하는 기간 중에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게 나오든 이게 석유가 나오든 안 나오든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이제 어떠한 일정이 발표될 때마다 관련 테마주들은 움직일 가능성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도 움직인 게 산자부 장관이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입찰할 예정이다라는 발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이 좀 나왔다라는 부분이니까 네. 이런 이 일정이 나올 때마다 단기 트레이딩은 아마 계속 가능하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뭐 지금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관련된 기업들이 이런 일정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 움직였다가 그 일정이 또 지나면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오래 가져간다라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이제 이런 관점에서 관심주를 갖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내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도 테마에 좀 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첫 번째로 관심 있게 보는 건 이제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LNG가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수혜가 당연히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프로젝트가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한국가스공사들은 뭐 충분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브 관련된 피팅 밸브와 관련된 회사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아까 말씀드렸던 화성밸브나 아니면 한선 엔지니어링
베를린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개형, 이런 피팅 밸브를 수출했었던 전력들이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파이프라인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이런 피팅 관련된 회사들이 주가도 같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시추와 관련된 뭐 이런 드릴링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강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파이프라인에 들어가는 관광 관련돼서는 아마 동양철관 정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아마 이런 종목을 쫓아가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뭐 그냥 단기 트레이닝 관점으로만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뭐 재료 나오기 전에 일정 플레이 하는 것을 권하시는 거예요? 네, 예, 그렇죠. 이걸 뭐 갖고 내가 오랫동안 아 이게 시추가 될 것이다라는 걸로를 하기에는 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도 얘기했듯이 이거를 5천억이라는 이제 금액을 투자를 해도 석유가 나올 확률은 20%에 불과하고요. 네. 20%가 나와도 이게 채산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 또 그때 가봐야 또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실질적으로 이게 수익으로 잡힌다라고 하게 되면 뭐 상당히 비율은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수익으로 잡힌다라고 해도 2030년 이후에 지금 나오는 수익들이기 때문에 지금 반영을 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이르게 투자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대형고래 프로젝트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헤이 테마지 하실 테고요. 어떤 분들은 아 정책주지라고 보실 텐데 여러 가지 좀 갑론을박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은 충분히 좀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시간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임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